청와대의 반박은 이어집니다. 볼턴이 그때 하노이에 없었다는 겁니다. 판문점에 없었다는 겁니다. 작년 6월 판문점 회동 당시 보도를 살펴보면 볼턴의 역할이 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볼턴이 서울에 아닌 몽골에 있었다는 약점까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개를 했습니다. 봉 교수님. 근데 반대로 본다면은 볼턴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자서전에서 기술한 대로 즉흥적인 성격에서 북한과 덜커덕 나쁜 합의를 한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몽골에 안 가고 서울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었겠죠. 근데 그런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혼자 서울에 가든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든 상관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회동이 별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두고 이 세 번째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따라서 사실상 양국이 종전 선언을 했다고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거는 볼튼 보좌관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종전 선언은 미국도 북한도 관심이 없었는데 한국의 아젠다였다.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미국도 북한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노이 때 이제 생중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기자들이 몰려와서 질문하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그것을 즐깁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얼굴이 지금 굉장히 상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앞서는 게 명백히 보였습니다. 이 시작하기 전에도 기자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통역사를 보면서 우린 시간이 없는데 이런 표정을 짓거든요. 예. 그러니까 벌써 기싸움이라든지 전략적으로 태도에서 밀리는 거죠. 기자들이 들어와서 막 질문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히 나타나요. 지금 우리 중요한 얘기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 중에 한 명이 묻습니다. 종전 선언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웃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질문을 토스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김정은 위원장은 생각 안 하다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 말은 고려도 안 했고 그 회의에서 주로 다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종전 선언이 한국 정부가 가장 집착했던 아젠다였는데 불행하게도 미국과 북한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런 볼튼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봉영식 교수님 어쨌든 개인적 견해를 한 말씀 드리고 북한과의 관련된 문제 오늘 또 봉 교수님 모시고 또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